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준우누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뭐 딱히 크게 준비한 컨텐츠는 없고 몇 가지 공지사항 좀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앉게 됐네요. 제가 며칠 전에 그 잡담 영상을 좀 올리면서 크리에이터 그룹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지가 될것 같습니다. 제가 크리에이터 그룹을 좀 만들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어요. 알아봤는데, 저랑 같이 그 크리에이터 그룹을 하고 싶다는 분이 지금 한두명 정도 섭외를 했고, 한 분은 저희 그 크리에이터 그룹 전역 소속? 네, 소속 로고랑 썸네일 디자이너 분도 한명 지금 섭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, 네, 저희 소속사 그룹에 조금,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. 방금 제가 소속사라고 살짝 얘기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, 맞습니다. 살짝 이제 소속사 같은 개념으로 소속사 멤버들끼리 이제 서로 뭐 합방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영상을 찍고, 혹은 뭐 서로 홍보도 해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, 그러되, 그 이제 멤버가 아닌 다른 분들과는 죄송하지만은 홍보나 뭐 교류를 조금은 안 하는, 네, 이런 식의 저희만의 크리에이터 그룹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대표고 부대표님 그리고 이제 로고 디자이너 분과 한명더 이렇게 계신데 일기 저희 그 크리에이터 분들 한번 모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 제가 계속 크리에이터 그룹 뭐 소속사라고 말을 좀 섞어서 사용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그룹은 약간 소속사 개념이고 너무 진지하게 뭐 투자를 받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학생들끼리 크리에이터가 꿈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취미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약간 친목 도모도 좀 쉽게 하고 유튜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뭐 그런 그룹을 네, 소속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제가 지금 제 소속사의 이름은 꿈을 꾸는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줄여서 뭐 꿈꾸터 이렇게 부르려고 저는 지금 생각 중이고, 그 로고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로고 디자인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설립한 꿈을 꾸는 크리에이터라는 네, 소속사의 일기 크리에이터 분들로 들어오실 분들을 한번 공식적으로 모집을 해보고자 합니다. 뭐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참가 신청 그 양식에 맞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메신저로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참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준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